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 열반경. 오늘 제 67회차 서일본입니다. 요즘 우리가 제 5권 7사상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달은 견실이라 이름하나니 마치 까다라 잔단 나무나 침향의 그 성질이 견실한 것과 같느니라. 해탈 역시 그러하여서 성품이 견실하며, 성품이 견실함이 즉 진실한 해탈이요, 진실한 해탈이 즉 열애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해탈은 비지 않음을 이름이니, 비유하면 마치 대와 갈 때는 속이 비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마땅히 해탈은 곧 열애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또한 해탈은 더럽힐 수 없으므로 이름하나니, 비유하면 마치 담벽에 진흙을 바르기 전에는 파리 모기가 유의하여 더럽혀지지만, 진흙을 바르고 단청을 한 뒤에는 벌레가 단청 냄새로 붙어있지 않느니라 했어요. 이와 같이 붙어있지 않음을 진실한 해탈에 비유하였으며, 진실한 해탈은 곧 열애니라라고 우리가 지금 사상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은 우해탈자명왈무변 이오비어취락개유변표이라 해탈불이비어공 무유변제니라나 무호미타. 자, 또한 해탈은 변이 없음을 이름하나니, 변, 가변이 없음을 이름하나니, 비유하면 마치 취락은 각기 모든 변이 있으나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여 마치 허공은 변이 있지 않음과 같으니라 했어요. 허공이 뭐 변두리가 있고 가운데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해탈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자유자재로운 것을 이야기를 해요. 쉽게 예를 들면 탐진치의 집착에서 벗어난 걸림이 없는 상태의 마음. 을 해탈이라고 하죠. 달리 표현하면 고요적정 열반의 상태를 우리가 해탈이다라고 해요. 그럼 그 해탈이라는 것이 비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비어 있는 공의 이치지만 공이다라고 해서 비어 있는 건 아니죠. 공은 진공 묘유 아니에요. 비어 있긴 비어 있는데 묘하게 또 있기도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와 같은 것이죠. 해탈 여기 무유변제 여시해탈 즉시 열애라 그랬어요. 해탈도 역시 그러하여서 변이 있지 않나니 이와 같이 해탈은 즉 열애니라 그랬어요. 열애는 바로 진리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열 가지 다른 이름 가운데에 바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 가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열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에서부터 오신 이를 뜻하는데, 바로 열애는 여여하다, 레, 여여함에서 왔다,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해탈자 명불가견 비어공중 조적난견이요. 여시 난견 유진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해라. 또한 해탈은 볼수 없음을 이름하나니. 자, 해탈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해탈은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또 해탈한 자다, 깨달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의 마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비유하면 마치 공중의 새 발자국을 보기 어려운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이 보기 어려운 것을 진실한 해탈에 비유를 하였고 진실한 해탈이 즉 열애니다라고 해요. 진실한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운 걸 뜻한다라고 했고요. 또한 우해탈자 명활심심하이고 성문연각 소불능입 불능입자 특진해탈이요 진해탈자 즉시열애니라 했어요. 또한 해탈은 깊고 깊음이라 이름하나니 자 우리가 해탈의 깊이를 알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죠. 해탈의 깊이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깊고 깊음이라 이야기하느니 왜냐하면 성문과 연각으로는 가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성문과 연각이 가히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법계를 놓고 볼 때요 우리는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육법계다 라고 해요. 육도윤회라 그랬죠. 천상, 인간, 수라, 또 축생, 악이 지옥이다라고. 그러면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육법계의 학은기 중생들은 내가 있다라고 본단 말이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것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도 있고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탐진치에 빠져서 결국은 탐진치륜의 형성되는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극락과 지옥이 있다, 선과 악이 있다, 행복과 불행이 있다 이런 있다 없다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유리함을 추구하고 불리함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기 때문에 탐진치에 빠진 중생들을 우리는 학은기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있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중도의 도를 터득하게 되는데 내가 공한 이치로서 중도를 터득하게 되면 바로 성문과 연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사성제 팔정도 중도법 또는 연각의 12연기에 공하고 연기하는 법을 터득해요. 그래서 중도법과 공하고 연기하는 법을 터득한 성문연각은 바로 뭐냐 내가 공하다는 이치는 터득했지만 바로 이러한 법에 의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바로 법이 있다 중도법도 있고 연기법도 있다 라고 하는 법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법상, 법집, 바로 법에 빠져 있는 법유의 상태의 중생들을 성문과 연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선악이 중도다, 뭐 진공묘유다, 뭐 해서 바로 성문 연각들은 법유에 빠져 있어요. 법집에 빠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법도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깨달음의 길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바로 나를 버리고 중도의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연기의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후관에 결국 가르침을 주지요. 그래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후관에 빠지기 때문에 법집이 되는데 바로 성문과 연각법에서는 중도법, 연기법 부처가 중생이다, 중생이 부처이다 라고 하는 사고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성문과 연각에서 바로 이런 법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었다. 사실 보면 법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부처와 중생도 없고 연기법도 공하고 사성제 팔정도도 공하다는 이치. 그래서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중도법, 연기법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단계 과정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학은기 중생들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사성제팔정도며 12연기법이며 뭐 공한법이며 신법이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성문연각법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문 연각법을 다 터득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법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다 공하고 선악도 공하고 유무도 공하고 다 공하다. 그래서 법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또한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공의 또 형성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도 아공법공도 전부 버려버리는 구공의 이치를 가리키게 되죠. 구공의 이치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건데, 구공의 이치라면 부처가 되는 건데, 자, 전부 아공, 법공, 구공. 바로 삼해탈,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런 삼공해탈을 다 벗어난 부처의 지위에서는 바로 성문과 연각에게 이야기를 해도 성문과 연각은 감히 부처님의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 왜 그러느냐? 성문과 연각은 바로 연기법이 있다, 공안법이 있다, 중도의 법이 있다. 뭐 심지어 성철 스님이 백일본문 하신 내용에 보면 부처님의 법이 전부 다 중도법이다. 그래서 중도법이 아닌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설을 해했단 말이죠. 그럼 성철 스님이 얘기한 중도법이 아닌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느 단계냐? 성문과 연각의 단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중도법이 아니면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해했던 것은 바로 성문과 연각의 단계이지, 보살의 단계에 가도 중도법도 뭐예요?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중도도 공으로 돌아가요. 부처의 단계에서는 공도 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의 우리 본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단계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중도법도 연기법도 공법도 다 공한 부처님의 법으로는, 봐, 이런 법을 성문과 연각으로는 가히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문과 연각으로는 능이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능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진실한 해탈이요. 진실한 해탈은 즉 열애니라.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어야지 이게 해탈인데, 성문과 연각도 가히 진실한 해탈로 들어가질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이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에게만 당신이 법문을 하지, 성문과 연각에 있는 자에게 법문을 해도 성문과 연각은 자기의 법문을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법도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 또 공한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살에게만 법문을 한다. 법공의 이치까지 터득한 보살에게만 법문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과연 이런 육도 윤회나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 이게 구법계지요. 부처까지 법계예요. 그럼 이런 아홉 가지 단계는 전부 뭐예요? 바로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 놓은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사다리에 지나지 않아요.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달라요. 뭐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는 자가 있어서 부처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중생은 하근기에 있어서 맨날 탐진치로 육두윤회 멸하게 해주십시오 빌고 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는 이런 하근기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육두윤회를 한단 말이죠. 이런 중생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한 단계 차원이 조금 높아져서 바로 사선제팔 정도 12연기법을 터득해서 성문과 연각법을 지닌 중생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네가 여태까지 공부를 한 것도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뗏목도 버려야 된다. 이런 법도 결국 뗏목에 비유해서 버려야 된다는 이치에 합당한, 부합하는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쉽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해가지고 십법계로 해서 이런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육도윤회도 만들어 놓은 거고 극락과 지옥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실은 극락과 지옥이고 육도윤회고 성문과 연각이고 보살이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뭐에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함경은 육도윤회를 바로
바르게 터득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고요. 방등경은 바로 뭐예요? 이것이 다 평등하다. 누구는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가는 게 아니라 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대로 움직여 간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공이더라. 해서 결국 성문과 연각법을 터득하는 반야경의 이치를 설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야경의 이치를 설하고 나면 바로 보살의 지위에 이르는 법화경을 설하죠.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은 전부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라고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죠. 화엄에 따라 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모두 전부 연기의 이치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한 것이고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를 해도 뭐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라고 하면 법화경이다, 금강경이다 해서 하루아침에 법화경, 금강경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알아듣느냐? 제가 볼 때는 10만 명 중에 한 명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계도 하나도 모르고 바로 보살의 경지에 이르는 법화나 바로 성문 연각의 지위에 이르는 금강경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냥 그거 읽고 쓰는 것이 마치 그 공부한 것처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 정도 알면 성문 연각법으로 알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지 않아요. 탐진치를 내지 않지요.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면. 근데 다 나를 세우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한 거죠? 허당인 거죠? 그런 단계도 없이 또 법화경을 몇 번 읽었다, 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 말이죠. 그럼 법화경은 바로 성문과 연각법도 다 뭐예요? 공화 이치를 터득해야 법화의 단계에 오르는 거죠. 법공의 이치를. 근데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뭐 금강경을 몇 번 읽었다, 법화경을 읽었다. 조금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죠. 일례를 하나 들면 유치원 정도의 수준분이 안 되는 사람이 한글 이제 깨쳐가지고 그죠? 고등학교 책을 뭐 읽었다? 그러면 고등학교 책을 한글로 돼 있는 건 읽을 줄 아는데 그 뜻에 대해서 아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와 똑같아요. 이런 이치도 모르면서 법화경을 읽었다 썼다 금강경을 읽었다 썼다 하는 것은 이치를 알고 쓴 게 아니라 한글을 알아서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그 내용을 한 것은 아니에요. 뭐 법화경이니 금강경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죠. 읽었다라고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려면 아암방등의 이치를 알아야 반야의 법화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으로는 해탈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문과 연각은 팔정도가 있고 사성제가 있고 십이행기법이 있다. 해탈은 뭐예요? 있다 없다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성제 팔정도 공이 있다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라고 하는 견식으로 공안 이치에 들어간다?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바로 그 얘기지요. 근데 이런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읽어요. 그리고 자기 공부했다라고 해요. 우심심자 재불보살 지소공경이요 비여 효자 공양부모 공덕심심, 공덕심심 유진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애라. 또한 깊고 깊은 것은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공경하느니라. 비유하면 마치 효자가 부모에게 공양을 하면 공덕이 깊고 깊은 것과 같나니 공덕이 깊고 깊음을 진실한 해탈에 비유를 하였고 진실한 해탈은 즉 열애이니라. 자, 여기에서는 효자가 부모에게 공양을 해서 공경을 하고 공양을 해서 공덕이 깊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공덕이다라고 해요. 절하고 빌고 읽고 써서 생기는 것은 공덕이 아니어요. 우해탈자 명불 각연이요 비여 유인 불자 견정이라. 해탈력이 성문 연각 소불 능견이요 불능견자 즉진 해탈이라. 진해탈자 즉시 열애니라. 또한 해탈은 볼 수 없음을 이름하나니. 뭐 흔히들 뭐 여러분들은 뭐 돌을 깨치면
뭐 머리도 길고 띠두르고 지팡이 들고 생김새가 바뀌어지고 뭐 이러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도인이다라고 해도 모습이 바뀌지는 않아요. 도인과 비도인의 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형상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예요. 근데 그 마음은 깊이도 모르겠고 모양도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해탈은 볼수 없음을 이름하나니 비유하면 마치 사람이 자기의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정수리, 그죠?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뭐 정수리 얘기 많이 나오고 상투 얘기 많이 나와요. 실제 상투를 얘기하고 정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경지가 그만큼 높다. 쉽게 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죠. 자기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근데 정수리를 나타냈다? 이것은 깨달음의 정도를 비유한 비유어예요. 해탈도 역시 그러하나니 성문이나 연각이 능히 볼수 없나니 능히 볼수 없는 것이 진실한 해탈이요 진실한 해탈은 즉 예레니라. 성문과 연각은 이런 공의이치를 못 봐요. 왜?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집에 빠져서 법상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법의 상이 꽉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한 이치의 뜻을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바로 해탈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들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중생이 부처입니다 하고 노숙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중생이 부처입니다 라고 달아놨어요. 부처가 중생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노숙하게 뭐 아는 척 되게 하지만 그 사람의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중생과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법집에 빠져 있는 성문의 단계예요. 근데 자기가 마치 깨달은 부처의 단계나 된 것처럼 부처가 중생입니다. 중생이 부처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없는 게 보살의 단계고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없는 게 부처의 단계예요. 뭘 아는 것처럼 부처가 중생입니다. 값도는 거죠. 값. 웃기는 거죠. 뭐좀 어디서 읽었는가 봐요. 한두 과목 경전. 세우고 그런 얘기. 참 가소롭지요. 바람 불면 허물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 거기에다 뼈를 세우고 있어요. 우해탈자 명무사택 비어허공 무유사택이라. 또한 해탈은 집이 없는 것이다. 이름 하나니. 비유하면 마치 허공에는 집이 없는 것과 같느니라. 이 집이 없는 것과 같은 게 허공을 뜻하기도 하지만 금강을 뜻하기도 하고 달리 표현하면 본성을 뜻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들은 부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요. 내 애초에는 부처도 없는 거였죠. 본성 속에는 부처도 없죠. 부처가 부처를 이루기 전에 부처였어요? 아니잖아요. 중생이었잖아요. 그럼 그 중생 이전에 본성은 뭐예요? 그건 또 부처였죠. 하지만 그건 수행해서 부처를 이룬 건 아니죠. 본성 그대로가 부처이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부처도 중생도 사실은 있는 게 아니죠. 부처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정작 우리가 진실한 깨달음을 얻고 보면 부처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학류 중생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도 알아들어야 허탈감을 느끼죠? 못 알아들으면, 아이, 저 스님 이상한 말씀한다. 왜 그런 말을 천지에 다니면서 학문대에서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깨우침에 대해서 거리가 멀고, 머리 깎은 장사꾼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해탈력이 언사택자 유, 25유, 부유사택자 유진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해라. 해탈 역시 그러하나니 집이라고 말함은 25유에 비유한 것이고 25유다 하는 것은 25가지의 있음을 얘기해요. 있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25유
라고 표현을 하지요. 25유에 비유한 것이고, 집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해탈에 비유한 것이, 집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다,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위를 나타내지요. 진실한 해탈은 곧 열애인이라 라고 했어요. 또 우해탈자 명불가취 여아마아륵과 인가취지라. 또한 해탈은 취할 수가 없다고 이름하나니. 자, 취할 수가 없다. 그러죠? 이게 구공이에요.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취하지 않을 것도 없는 상태. 이게 구공이에요. 이 구공. 이 구공을 갖추어야 해탈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무소득이다 그러죠. 얻을 것이 없다. 또 무소유라 그러죠. 소유하지 않고 있다. 무소유에 빠지면 무소유란 소유에 빠진 거예요. 또 얻을 것이 없다. 무소득에 빠지면 얻을 것이 없다는 무소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도 무소득이든 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돌아가야 그게 구공이 돼요. 그래서 보살의 경지에서 구공을 갖추면 불이 되는데, 보살의 경지에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절에 가면 흔히들 생각이 깊으면 스님들이 마음을 비우세요, 비우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면 비워지는 것인데, 비워야지 하는 생각으로 채우면 그것이 또한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로 인해서 집착이 되면 아집이 되고, 법으로 인해서 집착이 되면 법집이 되는 거예요. 아집도 법집도 또 구집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해탈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해탈은 취할 수가 없다라고 이름하나니, 마치 아마륵 열매는 사람이 취하여 가질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해탈물이 불가취지, 불가취지 즉진 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애라.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여서 취하여 가질 수도 없나니, 가질 수 없는 것이 진실한 해탈이요, 진실한 해탈은 즉 열애니라. 자, 잡아요? 잡힌 거 있을까요? 이게 해탈이에요. 잡을 것도 없어요. 잡히는 것도 없어요. 공이죠. 공이라는 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표현으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구공이에요. 잡을 것도 잡힐 것도 없고, 버릴 것도 비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취할 것도 없는 것. 이것이 진실한 해탈이요, 진실한 해탈은 즉 열애니라 하세요. 우해탈자 명불가집이요, 비어환물 불가집지, 해탈력이 불가집지라. 불가집지 집지 즉진해탈이요, 진해탈자 즉시 열애니라 하세요. 또한 해탈은 잡을 수가 없다 이름하나니, 못 잡지요. 비유하면 마치 환으로 된 물건, 우리가 환상으로 생각으로 된 물건은 잡아 지닐 수 없으며. 자, 여러분들 지금 육도윤회하고 성문연각 보살 부처 이게 있어요. 이게 전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존재를 해요?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로 만들었어요? 상상으로, 생각으로, 단계로. 이걸 환이라 그래요. 자, 우리 불교에 보면 뭐 서가모니 불을 비롯해서 아미타불, 뭐 약세레불, 또 보살들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현보살 다 많지 않아요? 다 많은데 본래는 우리 본성 하나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 활용 방법에 따라서 불보살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불보살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간다, 뭐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간다, 어디 다치면 외과를 간다. 처음엔 병원이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옛날에 의원, 뭐 병원 해서 의사 선생님이 왕진도 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 치료하고 고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이제 전문화되면서 세분화되면서 퍼져나갔지요. 그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도 처음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보살도 만들어지고 부처도 만들어지고 또 중생들이 뭘 이루겠다 버리겠다 아니면 윤회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니까 동방의 약사도 만들고 남방의 지장도 만들고 서방 아미타도 만들고 이게 다 화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미타를 데려와라, 약사를 데려와라 그러면 데려올 수 있어요? 다 우리가 꾸며서 만든 거예요. 이게 환이에요, 환. 응? 그래서 바로 환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해탈은 몸이라 할 것도 없나니 비유하면 마치 사람은 몸에 오미 오르고 모두 대풍창과 등창이 나고 미치거나 조갈병과 마르는 병이 있나니 진실한 해탈 중에는 이와 같은 병이 없나니 이와 같은 병이 없음을 진실한 해탈의 비유를 하였고 진실한 해탈은 즉 열애니라라고 했어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불보살도 만들어졌듯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단계로 근기로 이걸 다 환으로 만든 것이에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어요. 근데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지장보살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지장보살 업장소멸하는 줄 알고 관세음보살이 실질인 줄 알고 소원 빌때 관세음보살하고 돌멩이 갔다가 약사 이래볼 하고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 돌멩이 눕혀놓고 거기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 죄를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돌이 벌을 내려줄까요? 다 우리 환상 속에서 다 꾸며서 만드는 얘기. 그 환상 속에 얽매여서 또 고통받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해탈자 명유일미 여유일미 해탈력이 유유일미 여시일미 즉 진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해라. 또한 해탈은 한맛이라 이름하나니 맛이 있어요? 맛이 없잖아요. 바다는 뭐 모든 강물이 오하일미라 다섯 개의 강이 바다로 가면 결국 뭐 더러운 물이 가든 깨끗한 물이 가든 오염된 물이 가든 바다로 가면 하나의 짠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하일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불법에 비유를 했지요. 중생들이 어떠한 상황이 돼도 깨닫기만 한다면 한 맛이 된다. 바다의 짠맛이 한 맛이 되듯이 한 맛이 된다라고 하는데 맛을 갖다 표현하는 게 아니어요. 깨달음을 얻으면 뭐예요? 공히레는 그 이치에 한 맛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한 맛은 즉 진실한 해탈이요. 진실한 해탈은 즉 열애니라. 우해탈자 명활청정 여수무늬 징정청정 또한 해탈은 청정이라 이름하나니 청정 준재 천수경에 나오는 준재보살 이게 청정이죠. 준재보살 다 청정 미타정투삼부경에는 아미타가 청정으로 나오죠. 자성미타 청정한 자성이 미타다. 그리고 천수경에는 청정한 자성이 준재다 나오죠. 그래서 청정함이 모든 불보살의 어머니니까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아미타는 어떻게 돼요? 서방에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청정하니까 정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정토에 가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무속신앙 이게 정토신앙이거든요. 포장을 하기는 불교에서는 대승불교라고 포장을 해놨는데 실제 내용은 무속인처럼 빌고 극락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정토신앙이에요. 정토신앙은 우리 불교가 만들어진 가장 끝무렵에 만들어졌죠. 뭐 진원사상, 진원밀교사상, 유식사상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정토신앙이죠. 이것은 뭐 학류 중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류 중생들을 포섭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게 정토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토는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불교는 종교인데 정토는 신앙이라 그래요. 극락도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극락 신앙이라 그래요. 왜? 미신과 같이 빌고 기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며놓은 거예요. 학류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이긴 하는데,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기 위한 가장 하극이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도록. 그래서 또한 해탈은 청정이라 이름하나니, 마치 물에 진흙이 없으면 고요하고 청정한 것과 같느니라. 해탈력이 증정청정, 증정청정즉 진해탈, 진해탈자 즉시열에. 해탈 역시 그러하여서 고요하고 청정하며, 고요하고 청정한 것이 진실한 해탈이요. 진실한 해탈은 바로 즉 열애니라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자, 대반 열반경 제 6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